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주택 전문공인중개사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강하면 동호리에 나와 있는데요. 정면에 보이는 주택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입니다. 우리 주택 앞쪽으로 이렇게 벚꽃길이 펼쳐져 있는 산책로가 있는 주택입니다. 입지가 너무 좋아요. 이 산책로 바로 옆으로 이렇게 수량 풍부한 하천이, 맑은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바로 건너편이 2차선 도로입니다. 저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면, 다리 건너 들어오면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들어오는 입구는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고요.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막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돼서 깔끔하게 불편함 없이 들어올 수 있고요. 도로폭 넓습니다. 지금 정면에 이렇게 차량 한 대에서 두 대가량 주차할 수 있고요. 안쪽으로 비가림막 되어 있는 곳에 주차 한 대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치 형태로 이렇게 넝쿨심을 심을 수 있도록 또 예쁘게 꾸며 놓으셨고요. 해가 따뜻하게 들어오는 예쁜 집이에요. 토지면적 136평입니다. 건축면적 25평이고요. 2012년도 건축하신 주택입니다. 이게 쭉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정원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텃밭도 따로 이렇게 경계 깔끔하게 맞추셔가지고 해놓으셨고요. 자, 수목 상태 완전히 자리 잡았고요. 굉장히 멋지고 잘 가까운 정원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주택을 사셔가지고요. 쭉 여기서 한 10년 정도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주차 비가림막 되어 있는데 하시면 되고요. 주택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목조주택이고요. 우리 집은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화 적용하고 있고요. 자, 옆집하고는 낮은 펜스로 경계 해놓으셨고요. 수목 그 전지를 조금만 더 하면 굉장히 멋진 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정면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남향으로 지금 오후 시간대인데도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주택입니다. 주택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주택 뒤쪽으로도 이렇게 비가림막 되어가지고 쓸 수 있는 또 다른 공간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약간 띄워놓고 이 앞쪽에 지금 빗살무늬 창문이 있는데 이쪽 안쪽이 지금 황토방이에요. 이거 내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쪽으로는 보일러실하고 창고입니다. 마당 끝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당 너무 예쁘죠? 앞집도 그림이고요. 이게 나무하고 많이 있어도 힐링이 되는 장소입니다. 보여드리고요. 데크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앞쪽 데크 널찍하게 해놓으셨고요. 데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관리를 엄청 잘하셨어요. 그 데크 위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장 되어 있습니다. 주문 되어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우리 집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안에 살짝의 인테리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벽면은 지금 전부 다 편백나무 처리하셔가지고 벽면은 인테리어 안 하셔도 되는데요. 바닥도 괜찮고요. 바닥도 괜찮은데 조금 이제 싱크대나 이런 게 연식이 됐으니까 요거는 살짝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명등 같은 거 가시면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별도의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 바로 옆쪽이 아까 바깥에서 보여드린 황토방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고요. 이 아이들 방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서재나 따로 창고, 방 필요 없으면 창고로 쓰시고 다용도실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난방 다 들어오는 방입니다. 거실 다시 보여드리고 우리 집 방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붙박이장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앞에 시트지 정도만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사이즈 널찍합니다. 반대쪽 사이즈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 화장실 널찍하고요. 샤워 물갈이막 되어 있습니다. 방에 여기 작은 방이에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